뚜껑 다 날린다. 머리는 절대 안 깎고? 응. 아, 여기 라플린 바뀌었어, 없어졌어. 네, 갔다. 오, 저리 벗겼어. 뭐야? 여러분. 와, 시원하겠다. 이거 얼른 마셔야 해. 자리. 왜? 아, 괜찮아. 너무 커져가지고. 아, 진짜 촉촉해. 아, 맛있다. 역시 맛있어. 맛있다. 와, 뜨거워. 진짜 잘 튀었다. 와. 와, 제대로 먹네. 우와. 동료 아까 딱땡업 스타일 아니었어? 아까 전에? 응. 맞다. 입맛이 딱 떨어. 와, 튀김이 튀김보다 맛있어, 그렇지? 아, 인터뷰를 받으셨어. 왜 죄송해? 그러니까 뭐 챙겨주는 게 없어, 사실. 근데 왜 챙겨야 되나?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우리가 챙겨. 저희 500 한 장만 넣으세요. 500? 양념에서는 약간 대피맛이야. 아, 못 맞추는데? 아, 하나 먹어야지. 조촐하게.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내가 이거 먹어야지. 솔직히 애매한 게 괜찮았다. 좋아. 난 좋아. 스리스리, 싹스리. 2차 갈게요. 2차 가자. 우리 동묘 장안동 코스 2차 스트 여기 스트 맛있어. 먹고 싶었어. 맛있어. 진로 하나만 저기 진짜 맛있어. 이거 먹고 이거 스파게티 사이 추가. 아, 맛있겠다. 냉면 너무 괜찮다. 아, 냉면 하고 있어요. 콜에서 안 팔고. 네. 근데 어떻게 근데 하면 나가야 돼서 그냥. 아, 네네네. 아, 네. 맛있겠다. 요거를 찍었어요. 빵과 수채의 여유. 아, 너무 좋아. 이 칼칼함이 나 너무 좋아. 새로운 메뉴 만두. 봐봐, 만두 보이지? 이거 뭐야? 야키 만두. 감사합니다. 한번 맛 볼게. 워낙 좋아하니까. 육수 맛있네. 육수 합격. 육수 합격? 근데 아는 맛이야. 맛있는 동침 이 같아. 맛있는데? 양념 맵다. 아, 양념 매워? 맛있네. 눈이 얇아서 좋다, 일단. 얇게 만들? 우와, 뜨거워.
히든 메뉴. 진짜 히든 메뉴. 야끼만두가 이제 최고의 맛이야. 아, 지금 이거 쫄아서 다 맛있다. 이거 쫄았을 때 진짜 맛있어. 그치? 쫄았더니 그 맛이 나시나. 나 맨날, 나 근데 맨날 여기 오면 그 소리 하는 거 같아. 초반에 딱 먹을 때, 아, 맛있다 했어. 이러면 좀 쫄고 나면 이 맛이야. 이러고. 아, 그래? 그 맛이야. 쫄아야 좀 맛있어? 어, 한 10분 뒤에 먹어야 돼. 지금 너무 맛있어. 네. 근데 그 공장에 하고 재고보다 똑같은 사이즈로 이 맛이 아니야? 토마토가 있네. 네, 파스타 하나. 아, 감사합니다. 아, 나연이 보란 듯이 한번 간다. 근데 여기서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 더. 왜? 나연이랑 무슨 사이인데? 원수. 진짜? 어. 그런다. 오빠 치즈 향이 엄청 강하다. 그런다 언니. 내가 그 지인들이 우리 병원에 수술을 조금 잘한다 해서 올 거 아니야? 뭐해? 그러면은 우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뭐 10%를 먹는다 해서 미치냐? 맛있어. 난 면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맛있죠? 여기 갑시다. 네. 벚꽃길로 간다. 예. 이따 여기 벚꽃길. 어. 벚꽃길. 이. 와 이거 봐. 어디? 이거. 바람이. 여기서 찍어야지 한번. 잘 나와? 나오겠어요? 색깔 바뀌네? 이걸 밖에 찍어야지. 아니 이것도 엄청 예쁘다. 아이고 이쁘다. 예쁘지? 우와. 우와 여기가 더 예쁘다. 여기. 보이네. 하나 둘 셋. 왜 쳤어? 예쁜 옷 다 없어 지금. 너무 예쁘다. 여보 이거 봐. 와 지금 네네네. 아유, 어. 안녕. 어, 이쁘다. 이쁘다. 맞나? 와. 이제 간다, 이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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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오! 우와! 이 잘 온다. 녹두전이랑. 여기 처음에 온 건 찍어야지. 이렇게 녹두전이랑. 이게 김치찌개 같다. 김치찌개. 반찬, 반찬. 백종원 선생님이 반찬. 이랑 이게 제육볶음 같고. 이건 밥이다. 밥은 나중에 먹을 거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장아찌도 있네. 되게 많이 준다. 이거 가성비 괜찮다. 이거 이렇게 다 해서 26,000원 줬거든? 가성비? 고기도 많고 두부도 있고. 맛있을 것 같은데? 냄새 엄청 좋은데? 아 고민나. 아 많이 나 고기 이 정도 먹어야지. 아, 그래. 나는 나 두부 한 개만. 아 나중에 차라리 밥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두부를 하나만 넣어? 두 개 넣어야지. 김치 나 김치 좀. 자 이거 한 번만 넣으면 돼. 한 번 튀겨 그만. 그 다음에 이제 국물 한 번만. 아, 끝. 국물 끝. 이제 끝이야. 그치? 어, 골목 식당 음식 처음 먹어봐. 짜잔. 짜잔. 근데 이거 5,000원이면 되게 가성비 좋다. 제육 고기가 좋다? 앞다리 살인가? 아 뒷다리 살. 저렴한 걸로 아마 가성비를 좋게 하셨었던 것 같아. 아닌가? 인간인가 아닌가? 됐다. 와, 아주 훌륭해. 맛있어? 좋다. 살짝 불맛도 나고, 일단은 가성비라서 그런지 고기는 좀 뻣뻣하다. 그치? 부드럽진 않아. 많이 달지 않고 좋은데? 찌개는 고기랑 김치 같이 먹어볼게요. 난 야무지게 고기 한 점 딱 해가지고 김치랑 하나 둘 셋. 아 진짜 개 뜨거워. 팔팔 깔린 김치 안 진하다. 아 이게 백종원 선생님이 했다고 하니까 더 엄격한 것 같아. 묵진한 김치. 어 그치 맛있는데? 덕분이지. 밑반찬 맛있다. 딱 그 백반집에 있는 스타일이네. 근데 가성비 되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혼자서 이거 12,000원이 먹거든? 두 번 정도 먹을 수 있고 한 잔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싹 좋은 것 같아. 나 편집해야지. 아 졸랐어. 짠. 안되겠다 비니 때문에. 3분 컷을 맞춘다. 찌개를 먹어야겠다. 이건 제육은 남겨야 되고. 고기 먹어야지. 고기 맛있던데? 야 이거
마이크 바로 돌리신 마이크 바로 앉아만 이렇게 돌리셨어. 아 여러분 네. 처음 보는데 아주 잘하는구만. 와 우와 멋있다. 와 제일 잘해. 진짜 멋있다.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역시 그랬네요. 깨토핀 이렇게. 약간 냉면 비빔장 같다. 필요한 우와 지갑 샀어요? 얼만데? 짜잔 우와 그냥 가위. 아 나 그럼 머리 나도 집에 자를까? 나 앞머리 자르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숟가위. 우와 나 그냥 머리 집에서 자를래. 이렇게 그 다음에 어 하나 더 샀는데? 어 요거 빗? 꼬리빗? 이거 이걸로 왔네? 잘못 온 거야? 잘못했어. 원래 여기 앞머리 깊고 잘라야 되니까. 근데 없네 그거. 비? 갈게요. 마음에 들어? 우와! 고기 좋아 보이는데? 응. 어디서 산 거야? 우와, 맛있겠다! 응. 역시. 우와! 우와. 우와.
삼겹살? 아 삼겹살이구나. 맛있겠다. 바다랑 나는 잘 들어봐. 몇 병 사야 되지? 일단 부족한 거 살까? 일단 네 병만 하고 보면. 일단 네 병? 응. 선생님 아무 소영이 먹겠지? 응? 어. 아 맥주 맥주. 진짜 좋아. 너무 좋은데? 진짜 좋다. 아 너무 조잡하지 않아? 괜찮아? 야 조금 조잡해. 아 여기 있네 고리가? 근데 나 소박하는 그거 아닌가? 일단 해볼까? 진짜! 야 저거 좀 풀러봐봐. 맛있겠다. 야 아라 쌈장 이거 오늘 다 먹고 버려도 되구나. 너 그냥 찍어. 야 아라 너 진짜 좋겠다. 어제 괜찮은 거라고. 나도 처음 먹어. 야 처음 봐? 아 그때 파란색이 오늘 아침 빈티지에 이따 구워도 되니까 이따 삼겹살 구워. 와 진짜 많이 굽는다. 아 근데 마늘도 구워야 되는데 보니까. 아 마늘 야 마늘이 후회되면 이따 사오자. 고추랑 지금? 선임 때문에 굽다고. 맞아 맞아 맞아. 딱 좋아 지금. 어 이거 딱 달콤한데? 잘했지? 어 이거 냅두고 갈게. 와 진짜 와 이거 뭔데? 아 야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해? 진짜 없냐? 아 뜨거워. 원하는 게 쌈장 없어. 쌈장 있어. 쌈장 그것도 한쪽에 덜어. 쌈장 속도가 어딨지? 여기다 넣을게 우리. 그래. 컸다. 맛있게. 야 나 소탄 좀 따라봐. 감사합니다. 야 지혜 결혼 축하. 감사합니다. 너 이렇게 먹으면 고추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먹으면 주당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먹는데 혼자 백수. 괜찮은 거 아니야? 양조절 안 되지 않아? 먹어. 고기 바로 올렸다? 응! 고기야! 흐름 끊긴 것 같아. 응. 이거 맛있겠다. 김치 맛있었어. 깔깔해요. 김치 또 하나 더 끓여야겠다. 그냥 다. 그래도 소금은 괜찮은데. 조금 줄었어. 아까 전에 얘 막 겁나 흘렸어. 오, 난 젖었어? 아니야, 안 젖었어. 아, 뭘. 전에 정말 후라구나? 전에 그때까지 놀고 다. 그냥 이러고 얼른다며. 완전 늦게 올려. 전이하기도 그러네. 야, 나 거의 다 먹었어. 진짜? 아니 좀 불었다. 조금 불었어. 아 군보다 맛있던데. 맛있다. 이렇게. 이렇게 살찌는 느낌. 소리가 나네. 뭐? 이거 끓여 먹어야 되나? 괜찮은데. 베토벤 정답은 모짜리트. 아이씨야 맨날 자꾸 몰라. 베토벤 가! 맨날 이거 아닌 것 같아. 베토벤 정답은 베토벤. 얼마?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먹어야지. 오. 좋았어. 팔팔 끓는다. 우와, 네네 치킨 스노잉, 매콤 치즈 스노잉. 방금 받은 선물. 맛있다. 짠짠. 와, 와, 추가 소고기밖에 안 했는데 온면하고. 와, 팔팔 끓는다. 마라탕이다. 온면은 옥수수면 추가. 어머. 오. 뭘 있잖아. 그럼 대체 간다. 같이 갔다 오자고. 만두. 난 좀 이따 먹어야지. 만두 잡고 지금 왔잖아. 육수 추가. 육수 추가. 아. 만두 맛있겠다. 만두 맛있어 보여, 이거 봐. 찐맨주. 오늘 무슨 냉면 주로 먹어? 난 비냉에 육수 부어서 물비냉. 맛있겠다. 어떻게 괜찮아요? 맵대 여기. 매콤. 살짝 부어서. 이게 왜 파인애플이 있냐? 냉면. 먹겠습니다.
만두 맛있다. 만두 하나 먹어볼까? 응. 만두 그냥 까야 되는데 안 까져. 한번 먹어볼까? 맛있어? 응. 여기 여기랑 여기 맛있어. 어우 해장 싹 된다. 어우 꽤 매콤하네.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도 뜨거운 팍팍 끓는 라면. 와 날씨 좋다. 맛있어요? 고기가 더 맛있다. 짜장면까지 처음 보네 진짜. 나 이거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해. 콜릿. 얘 딱 젓가락질 보니까 배부른 것 같아. 가자고. 걸었어요. 이 길이 예쁘지? 이쁘다. 아니 여기 봐봐. 아직 안 떨어져. 우와 분위기 그 자체. 우와 벚꽃이 다 떨어져. 눈 같아 눈. 엄마 폭포 공원. 이렇게 오늘은 가동을 안 하는군. 고 와 아파. 한 마리 먹을 때 양배추 이 정도면 되나? 양배추까지 준비하면 완료. 육수 추가해서 먹을 수 있겠다, 그렇지? 육수 추.
약육수 지금 조금 넣어줘야 돼. 자도 취향껏. 원래 알지 갱이? 떡부터 드세요. 알지? 응. 떡부터 드세요. 존맛 땡구리. 아, 떡 먹었는데 아주 맛있어. 와, 국물 먹어봐, 국물. 응, 됐어. 아, 맛있어. 근데 아, 냄새랑 맛이랑 완전 똑같아. 그냥 내가 예상했던 맛이야. 아주 맛있어. 닭 한 마리째 안 가도 되겠는데, 이제? 응. 양배추 이제 그거 졌구나. 술 확 죽어. 담가놓으면. 맛있지? 너무 맛있어. 됐다, 숨 다 죽었다. 됐다. 감자가 없어서 조금 아쉽고. 최고. 근데 우니 말이 맛이야. 닭 한 마리 먹건 그 닭 다리 거 해도 충분하겠다. 우리 많이 먹으니까. 아, 나 떡 왜 이렇게 맛있냐? 떡 맛있지. 닭 다리 하나 먹어야지. 또 맛있어. 닭 다리. 와, 진짜 시원해. 아, 4월 제대로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4월도요? 응. 꽤나 긍정적이고. 이걸 먹는 그 순간. 맛 잘 못 느꼈어, 닭 한 마리 집이랑. 진짜 하나도. 양배추 위에 좋거든. 잘 안 가. 짠. 아. 저희 닭 한 마리 소스 맛을 먹는 거라고. 뭔 맛이 있는데 떡? 와, 떡 진짜 맛있어. 가니까? 내가 좀 이따 그럼 가져올 때 가져올게. 팔팔 그림 중에 한 번 째려봤어. 넣어볼게요. 우와, 다 넣어? 다 넣어야지. 다 넣어? 다 넣어야지. 다 넣어야지. 아, 됐어. 충분해. 닭 한 마리 칼국수. 이게 좀 두꺼운 편이라서 푹 삶아야 돼. 우와, 맛있다. 됐어. 맛있다? 좋아. 좀 더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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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쳐. 아! 달라고. 아! 아! 완전 내놔라. 계란 풀어! 기 전에! 잘한다! 좀 줄일까? 아, 이거 와, 이거 여기 아주머니들 이거 비벼, 이렇게. 네? 이대로 먹을까? 아니야, 진짜. 맛있겠다. 밥 익었나? 응? 익었어? 응, 아닙니다. 응? 뭐 없나 봐. 아니야. 근데 현미 형 이거 죽의 맛에 식감을 좀 깨. 안 익었는데? 비넨젤이, 비넨젤인가? 베넨젤인가? 베넨젤이 초코청 키위봉키. 이거 그 바나나 맛 난다던데. 선생님 바나나 맛 좋아해요? 제이시랑 언니요. 왜? 바나나. 바나나 맛있네? 난 이거 먹어야지. 근데 이거 초코가 왜 안 들어있어? 나 초코 맛을 샀는데? 녹조. 오! 똑같다, 어릴 때랑. 바게트 모양, 그치? 맛도 똑같아. 맛이 똑같아. 똑같아. 마늘이랑 바게트. 어렸을 때 먹은 맛이야. 완전 똑같아. 아, 마늘 아니야, 양파. 그리고 이게 특유의 안에가 이래서 약간 퍽퍽함도 있어, 그치?